깨달은 사람과 구속되어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이분법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놓고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마하리시는 그 사람의 질문자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또 그대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의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질문을 우리가 딱 보면서 그 질문을 아주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 왜 어리석은 질문인지, 그러므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것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실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실체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수 진리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깨달아야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아야만 대자유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체를 실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성불이라는 개념. 이 개체가 열심히 죽지 살기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됐다. 부처를 이뤘다. 그래서 이 개체가 대자유인이 됐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위행, 무예행, 무소유행 뭐 그런 것들을 누리는 존재. 이걸 실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 진리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개체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현상적으로 깨달은 석가모니도, 마하리시도, 마하라지도, 해공도 전부 허상이다. 당황스럽죠.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가 부처 되려고 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뿌리채 그냥 싹다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의 평생 소원을 갖다 깡그리채 다 무너뜨려버리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무아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구도자들의 그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아주 그 몰상식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환상을 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지도 않는 이 몸과 마음을 죽기 살기로 갈고 닦으면서 성불하려고 헛고생하다가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얘기해줘야죠. 갈고 닦아서 완성될 자아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부처가 될수 있는 개체는 본래 없다는 것을,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 진실을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질문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분법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이분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분법적인 상태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 현상적 개체를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깨달음이 드러난 존재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실체화시키는 거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빨리 깨달아서 저런 근사한 실체가 돼야지. 우리가 모든 그 구도자들의 로망이 석가모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얼마나 근사해요. 그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그 2500년 동안 전승되면서 아주 그 화려하게 꾸며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이렇게 소설화된, 신화화된 석가모니를 우리는 세뇌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쪽 정신세계 이런 진리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신화로 꾸며진 환상 속의 석가모니를 가슴에 품고 나도 빨리 열심히 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돼야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구도자들한테 이 무아 연기는 이건 대단히 아주 그 악랄한 진리야.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처음에 이 무아연기를 깨닫고서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세상에다 펼칠 수가 없겠구나.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이거야. 전부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되려고 하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무아연기를 이거 얘기해봐야 이걸 누가 도대체 이거를 믿을 것이며 누가 이걸 알아듣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 무아연기를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외쳤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자기 몸과 마음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헤매고 있는 저 구도자들을 볼때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석가모니 부다의 그 깨달음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만 해도 이거 사실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 같은 거는 당대에 막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죠. 왜? 인간들의 에고를 부추겨 주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에고를 부추겨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에고를 살살살살살살살살살 꼬시는 얘기라니까. 그런데 순수 진리는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하면 그건 순수가 아니지. 이거는 뭐 티끌만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이런 의식 자체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현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난 체도 하고 근사한 척도 하고 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런 무슨 뭐 이렇게 분리의식도 좀뭐 이렇게 막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잖아. 똑같아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가 아직 이것이 나라는 개체 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본래 절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하리시는 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모른 채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사물들에 접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진화로서 체험된 유일한 지구의 실체, 즉 브라흐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단한 가지다. 그게 뭐냐? 그냥 의식의 차이라는 거야, 의식. 현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참나는 모른 채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머리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분리의식. 모든 것을 따지고 시비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가슴으로 살고 있다. 이 가슴이라는 것은 바로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늘 의식이 근원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곧 절대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의식만 다른 거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의식만 달라.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부예요. 이 우주 현상계를 이 의식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그 아주 세밀하게 전부 인식하고 관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나라고 착각하는 것도 의식이고,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본래 절대다 라고 깨닫는 것도 의식이고, 모든 것은 그냥 의식이야. 그래서 현상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의식이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대답이 의식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진리적으로는 그냥 절대. 절대밖에 없어. 다른 말 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의식을 근원에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끌려가지 말고 그냥 보라. 그러면 내면에서 지혜가 저절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막 자기가 막 알려고 빨리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머리 쓰고 궁리하면 안 돼요. 개체가 뭐 하려고 덤벼드는 순간에 다 뻐그러지게 돼 있다니까. 개체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개체 의식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만 열면 의식을 근원에 세우고 항상 전체를 통째로 봐라. 전체를 통째로 봐야 돼.